이제 부동산 개발인데요. 가장 잡다한 주제가 있는 게 부동산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잡다해, 너무 잡다해. 그죠? 그래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알기가 어려울 만큼 잡다한 주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15번, 이건 이제 부동산 개발의 순서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중요도는 좀 낮습니다. 이게 뭐 2년 전에 출제됐는데, 그 전에 10년 전쯤에 출제됐을 때도, 그러니까 한 16기 때인가 나왔어요. 16기 때. 그러니까 10년에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아예 부타 금금마에서 이 순서입니다. 아이디어 단계,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부지 모색 단계,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 단계, 금융 단계, 건축 단계, 마케팅 단계. 아이디어요, 아이디어. 예비적 타당성, 그다음에 부지 모색, 그다음에 타당성, 금융 단계, 자금 융통, 자금을 융통한 데 이제 건설, 마케팅, 또는 이제 구전부실 금감, 구상 단계, 전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고요. 부지 모색은 그 다음에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 구전 부실 이렇게 부지 모색. 나머지는 똑같고요. 이렇게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다른데,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은 이제 16번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16번을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주는 이렇게 안 나오지만, 넘어서 17번부터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다, 또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다, 민간 개발 공영 개발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자, 일단 16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단계 중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개발의 성공 여부는 개발 사업의 시장성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뭐 이건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시장성이 있어야 당연히 성공을 할 수 있죠. 다음에 일반적으로 개발될 공간의 임대 활동은 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죠? 보통은 왜 우리 건물 올라가다 보면은 바로 뭐 써놓죠. 이게 뭐 이 플래카드 걸고 이렇게 분양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마케팅 활동의 유형은 동일하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이런 문제를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합격하라고 하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문제가 한 30% 되고요. 이런 문제가, 이런 거 틀리면 이제 너무 억울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공부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게 한 30% 돼요. 그러니까 30점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거기에다 이제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어서, 60점 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이 실력이 60점 될 실력이 돼요. 사람들이 실전 심리상 이게 뒤에 쉬운 지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어려운 지문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까도 왜 쉬운 지문이 뒤에 정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평소에 그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에 웬만하면 이게 답이 아닌가 하고 체크하고 이제 뒤는 보지도 않고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뒤를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그 속도가 달라야 돼요. 앞이 정말 확실하다, 이게 1번 요 3번 지문이 1번에 있다 이러면은 거의 바로 찍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야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하면서 뒤를 빨리 읽어야죠. 읽어서 특별한 이제 걸리는 게 없으면은 이제 앞에 걸 찍는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의 그 확실한 정도에 따라 뒤에 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읽어봐야 돼요. 아무튼 3번이 정답이고, 다음에 4번에 부동산 시장 침체 시 주거용 부동산은 임차인을 확보하기 쉽지 않으므로 철저한 마케팅이 요구된다. 이 말도 당연한 얘기고요.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광고 내용도 개별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뭐 당연한 얘기죠. 자, 이제 넘어가시면 17번부터 18번, 19번은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 개발의 위험 하면은 이거는 이 법 시비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법 시비.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또 뭐예요? 비용 위험, 법 시비. 자, 여기서 이 시장 위험 하면은 뭐예요? 시장. 시장 위험 하면은 이거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장사 안 되는 게 제일 걱정스럽다 그러지 않았나요? 예, 우리 그 앞에 부동산 투자 위험에서도 사금법인유 했잖아요. 사업하다 보면은 제일 걱정스러운 게 장사 안 되는 거. 예, 그게 시장 위험이라고요. 장사 안 되는 게. 수요가 너무 없거나 공급이 너무 치열하거나 이러면 장사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건 이제 위험의 법 시비가 있는데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법 시비. 자, 이런 법적 위험은 다시 공법상 위험, 사법상 위험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예, 특히 이제 공법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예, 다음에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흡수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랬고요.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는 게 있어요. 얼마 이상으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때는 내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흡수 분석은 흡수율 분석이 있고 흡수 기간 분석이 있죠. 흡수율 분석은 공급된 부동산이 지난 1년간 몇 퍼센트 흡수됐는지 이거 보는 거예요. 몇 퍼센트 흡수됐는지 지난 1년간 이거는 100% 흡수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흡수 걸린 시간. 100% 흡수 걸린 시간. 자,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요런 종류의 위험만 있는 것은 아니고 17번은 좀 실무적인 성격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출 기관이 시행사의 신용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금의 투입 비중 확대 요구. 대출 기관이 위험을 낮추는 거잖아요. 대출 기관이 위험을 낮추는 거니까 자기 자금의 투입 비중 확대 요구가 뭐예요? 그 사업하는 시행사에게 야, 니도 돈을 좀 많이 넣어라. 이런 소리죠.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당의 시행 업무의 별도 법인화. 이게 뭐예요? 앞에 프로젝트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행사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자, 여러분들 질권은 공부 별로 안 하죠. 질권이 뭔지는 아시죠? 동산에 대해서는 질권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전하죠. 그다음에 대출 심사 조건의 완화. 대출 심사 조건의 완화? 완화는 이제 더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틀렸죠? 예, 그 다음에 자금 관리의 위탁. 자, 이거는 에스크로죠, 에스크로. 자금 관리 위탁은 에스크로.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근데 이거보다는 이제 18번이 전형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8번. 18번은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개발 사업은 그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그렇죠?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위험은 법 시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맞죠? 다음에 3번에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맞고요. 다음에 개발 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사업이 지연되었다면 이는 시장 위험 분석을 소홀한 결과이다. 법적 위험이죠. 시장 위험은 이런 분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법적 분석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4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공사 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시장 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 등은 시장 위험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거는 30번의 1번에도 있고요. 5번 지문은 30번의 1번 지문에도 있어요. 다음에 3번 지문은 31번의 2번 지문에도 있습니다. 자, 됐고요. 19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20번을 보겠습니다.
아, 참 근데 그 용어가 이그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19번에 거시적 시장 환경이 뭐예요? 거시적 시장 환경은 전반적으로 시장 환경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뭐 경기가 안 좋다거나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는 거시적 시장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됐나요? 그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의 확충. 이건 뭔지 아시죠? 사회 간접 자본 시설. 도로, 철도, 항공 뭐 이런 거. 공항, 뭐 항만 이런 거요. 자, 그런 게 사회 간접 자본 시설입니다. 거시적 시장 환경이 뭔지 아시겠어요? 예,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거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다음에 20번을 보겠습니다. 자, 20번은 틀린 것을 찾죠. 부동산 개발은 사회적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한 시장 적응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이 말이 좀 표현이 어렵죠. 예, 표현은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개발이라는 게 이게 뭐 재개발이 됐든 신개발이 됐든 지금 어떤 지역이 재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그 건물로는 뭔가 지금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집은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헐고 새로 다른 뭔가로 하는 것이 더 낫게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한 그 시장 적응 과정에서 그러한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 인간 생활이라는 게다 그렇습니다. 인간 그 어떤 개발이든 수요 공급이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면 돼요. 다음에 이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제 이거는 뭐 앞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토지 신탁 방식 나오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 신탁 방식은 토지를 일단 맡겨놓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탁 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3번 맞고요. 자, 이 토지 신탁 방식에 대한 거는 여러 군데서 언급이 돼요. 22번, 23번, 31번 다 나옵니다. 22번, 23번, 31번. 네, 다 나오네요. 5번 지문에, 3번 지문에, 4번 지문에. 다음에 4번 지문은 환지 개발 방식이네요. 환지. 그 환지 개발 방식은 그 밑에 21번하고 함께 생각하면 돼요. 21번. 예, 21번이 환지 방식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사업 후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 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게 아니라 바꿔주는 거죠. 교환해 주는 것이, 예, 이건 4번 틀렸고요. 다음에 혼용 방식은 환지와 매수 방식을 혼합한 방식이죠. 예, 공법에서도 좀 배우시죠. 예,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뭐 이용됩니다. 다음에 21번은 여러분이 보시되 그 밑에 이제 평가식이나 면적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공법에서 이거 나오나요? 평가식, 면적식 안 나오나요? 땅을 바꿔주는데 땅을 바꿔줄 때 어떤 식으로 바꿔주느냐 이 말이에요. 면적식이에요? 평가식이에요? 평가식.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그 개발되는 토지가 땅 가격에 별 차이가 없는 경우, 이제 개발을 하면은 이 넓은 이제 지역의 땅을 이렇게 개발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지역의 땅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굳이 하나하나를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땅 가격이 거기서 거기면 그러면 그냥 면적에 따른 비율로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 땅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라면 그러면은 따로 각각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면적이 같다고 땅 가격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땅 가격에 차이가 없는 경우는 어때요? 그냥 면적으로 해버리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거는 땅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겠죠. 시간이 좀 걸리겠죠.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 이거는 땅 가격에 차이가 별로 없을 때에는 그냥 면적에 따라 비율에 따라 그냥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됐나요? 자,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22번과 23번은 민간 개발 방식이죠. 그죠? 예, 조금 전에 20번의 그 토지 신탁 방식도 민간 개발 방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22번과 23번이
다음 민간 개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개발 방식에는 뭐 등가 교환 방식도 있고 사업 위탁 방식도 있고, 사업 위탁은 다른 말로 사업 수탁이라도 하고요. 맡기는 쪽은 위탁이 되고 맡는 쪽은 수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토지 신탁 방식 조금 전에, 그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죠. 또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또 공사비를 물건으로 변제하는 방식,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지금 이제 예, 기력이 다 됐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 오늘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호기로 예, 어차피 공부할 거 예, 하루 종일 열심히 하고 어차피 살 인생 열심히 살고 어차피 죽을 인생 열심히 살다 죽어야지 그러니까 자 이제 22번 보겠습니다. 22번. 22번을 먼저 보시고 22번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23번에 좀 보겠습니다. 1번에 자체 개발 사업이죠. 물론 자체 개발도 있죠. 자체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돈도 있고 땅도 있고 뭐도 있을 때 노하우도 있을 때 자기가 노하우도 있을 때 이러면 다 자기가 하면 되죠. 그죠? 네, 돈도 있지 땅도 있지 노하우도 있지. 자 그러면 1번은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뭔 소리 이게? 자기가 혼자 하는데 뭘 분산해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지금. 예, 1번 틀렸고요.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출자 회사 간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이게 단점이에요. 이 컨소시엄은 둘 이상의 주체가 연합 법인을 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보통 이제 규모가 큰 사업이 하는데 상호 기술 보완이라든가 상호 기술 보완 또는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체가 둘 이상이 되어버리니까 이때는 이제 이해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그 밑에도 있고요. 다음에 3번 지문에는 사업 위탁 방식. 자, 사업 위탁 방식이 뭐예요? 사업 위탁 방식은 이거 토지 소유자가 토지도 있고 돈도 있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자금도 대주고 토지도 대주는 거죠. 그러면서 개발업자는 뭐만 제공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따른 노하우만 제공하는 거예요. 노하우만. 예, 거기에 따른 뭐만 가져가고요. 수수료로 가져가고요. 그래서 이게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수수료 취하는 방식 맞고요. 그다음에 지주공동사업은 자 이거는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하고 공동으로 사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토지 신탁형. 토지 신탁형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 관리 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 돌려준다. 이건 뭐 더 안 봐도 되겠죠. 다음에 23번에 보시면은 그 중복되지 않은 것만 좀 볼게요. 2번 지문만 보겠습니다. 2번 지문하고 5번 지문. 자, 이번에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이런 뭐예요?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등가 교환 방식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몇 대 몇 나누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 가액이 4억이고 개발업자의 자금 비율이 6억이다. 그럼 몇 대 몇? 4대 6으로 나누는 거죠. 교환하는 겁니다. 다음에 5번 지문이에요. 예, 3번 4번은 됐고요. 예,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은 분양 수익금을 한다면 이거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방식에 해당한다. 맞죠? 이건 단순해요. 그냥 그 단어 정도 뜻만 알면 되니까. 예, 다음은 24번은 네,
드리고요. 자, 24번. 지금 이제 24번 하고요. 지금 24번, 25번, 26번. 자, 요게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게 같은 유형의 문제여서 그중에 24번을 풀어드리고 25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또 26번에 또 이제 25번 얘기가 나오니까 중복되니까요. 자, 24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시 분석할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민감도 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앞에 민감도 분석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투자론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투자론에서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 요소 중에 뭔가가 변할 때 결과치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수록 위험도가 높고 집중관리 대상 변수로 삼는 거잖아요. 그거는 앞에서 위험관리 기법에서 했죠.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 조사하는 건 무슨 분석이에요? 흡수 분석. 흡수율은 공급된 부동산이 지난 1년간 몇 퍼센트 흡수됐는지 보는 거죠. 흡수됐다는 게 뭐겠어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흡수됐다는 게 분양이 됐거나 임대가 됐거나 그 얘기 아닌가요? 맞잖아요. 이제 소비된다는 게 임대되거나 분양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됐죠? 자, 그런데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분석을 하는 거는 과거 분석이에요. 과거 분석. 이 과거 분석인데 결국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요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 과거 분석이지만 궁극적 목적은 뭐다? 미래를 예측한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추세를 파악하는 거예요. 추세를 파악한다는 게 미래를 어느 정도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1번은 민감도 분석이 아니고 뭐라고요? 흡수 분석이라고요. 이 정도는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제 밑에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고 그 다음에 5번은 인근적 분석인데 자, 요거는 GCC 타투와 관계되죠. 예, 이건 GCC 타투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거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분석은 시장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수급 분석하는 거라 그랬죠. 시장 분석은 특정 유형 부동산에 또는 특정 부동산에 수급 분석하는 거고 시장성 분석은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죠.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그 대상 개발 사업이 시장에 나왔을 때 주변의 다른 경쟁 부동산에 비해서 얼마나 잘 분양될지 또는 임대될지 그 가능성을 분석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경쟁력 분석이라고도 하고요. 주변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경쟁력을 분석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시장성 분석은 맞죠? 예, 미래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예,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매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제 분양이라고 한 거죠. 새로 개발하는 건 이제 분양을 주로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여기 키포인트죠.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계략적 계산입니다. 자, 아까 예부타 근거만 했잖아요. 예, 거기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요. 이제 본 타당성 분석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익성을 봐야 되는 거죠. 다음에 인근적 분석은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 인근 지역 분석은 이제 그 주변 지역을 보는 거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나머지는 됐고요. 25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26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26번에 이제 또 반복됩니다. 자, 일단 기억을 보세요. 기억. 부동산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숨 넘어가죠.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일단 이런 문장이 길게 나오잖아요. 길게 나오면 개발이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첫 출발. 개발이란 무엇이다. 뭐란 무엇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이 정의가 뭐란 무엇이다. 그러면은 부동산 개발이란 뭐라고 해야 돼요?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 이렇게. 그게 키포인트예요. 개발이 뭐냐? 공급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대답한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공급하는지를 볼까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이건 됐고, 일단 토지를 조성이죠. 조성이 키포인트지. 일단 조성한다면 토지를 조성하겠어요? 건물 조성하겠어요? 토지를 조성, 택지 조성하는 건 조성.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이죠.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인데 일단 주로 건축일 거 아니에요. 공작물 설치도 들어가겠지만, 건물과 공작물의 차이점이 뭐예요? 벽체가 있느냐 없느냐. 벽체가 없으면 공작물, 벽체가 있으면 건물, 이렇게 되나요? 확실해요? 아, 아무튼 그 주로 뭐겠어요? 주로 건물일 거 아니에요. 예, 공작물을 설치하더라도 주로 건물일 거고. 그러면 이제 조성이나 건축 있잖아요. 네, 그러한 행위로서, 자 보세요. 조성, 건축도 나오네. 조성, 건축 나오잖아요. 근데 그 뒤에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은 따로 외울 것이 아니고, 아, 이게 기존의 건물을 뭔가를 다시 하는 거죠. 다시. 예, 이미 지어져 있는 거를 뭔가 다시 바꾸는 거잖아요. 그것도 공급이라고 하는구나. 그것도 개발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일종의 재개발인 거죠. 그러니까 헐고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헐고새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대수선이니까, 리모델링이니까, 용도 변경이니까. 이것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재개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 헐고새로 짓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뭐라고 한다 이제? 개발이에요. 대수선도 뭐다? 개발이다. 리모델링도 개발이고, 또 용도 변경도 개발이다. 이렇게. 이러면 이제 어렵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는, 이게 법률상 용어 정의입니다. 이거는. 그럼 자, 제가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한다는 건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도 있고, 이미 이런 기존의 건물을 대수선하는 것도 개발. 자, 해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공급하는 거죠. 자, 제가 공급합니다. 자, 근데 내가 일손이 딸려요. 누구를 좀 사람들 불러요. 야, 이거 해라. 네가 좀 해라. 그럼 그 와서 하는 사람이 공급하는 거예요? 내가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는 제외하는 거예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 거죠. 그건 와서 일만 할 뿐이지 공급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는 제외된다?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다. 틀렸죠? 니은 틀렸고요. 그럼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니은은 들어가면 안 되고, 정답은 2번으로 벌써 결정 나버렸죠. 맞잖아요. 근데 이제 자, 디귿 볼게요. 디귿.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과거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미래 예측의 주된 목적이죠. 궁극적 목적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은 용도 지역 지구제 같은 공법적 측면과 소유권 관계 같은 사법적 측면에서 형성될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사업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체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요구성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죠.
됐고요. 그래서 정답 2번이고 27번은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다만 이제 28번을 보겠습니다. 28번은 결혼에서는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용어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잘 접하지 않는 용어가 있었어요.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다른 조건은 똑같습니다. 조합의 사업성입니다. 조합의 사업성. 그럼 여러분들이 조합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조합원으로서 참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부정적으로 이것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 상승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 여기에 이제 여기는 누구 거 여기는 누구, 자 여기를 이렇게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재건축 또는 뭐 한다면은 그 단지 안에 이제 더 높게 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옛날보다는 대부분 더 높게 질 거 아니에요. 요 안에 그럼 이제 옛날에 있던 그 빌딩 그 규모보다는 더 그게 올리니까 우리 조합원이 갖고 있는 거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일반한테 팔할 거 아니에요. 그걸 비싸게 받을수록 우리 부담은 줄어드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일반 분양가가 올라갈수록 조합원 부담은 낮아진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재건축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달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거고 조합원 부담금 인상 이거 안 좋은 거죠. 용적률이 올라가요. 좋은 거죠. 이주비 대출 금리가 하락합니다. 자, 우리가 지을 동안엔 딴 데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이거는. 우리가 딴 데 갔다 와야 되니까. 그다음에 공사 기간 연장. 안 좋은 거죠. 기부 체납 증가. 기부 체납이 뭐예요, 기부 체납이? 기부 체납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게, 공공 단체에게 그냥 공짜로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 뭐 이제 이렇게 뭐 공공용지로 이렇게 내놓는다거나 뭐 지어가지고 이렇게 내놓는다거나 이렇게 그런 거는 안 좋은 거죠. 됐나요? 그러면 안 좋은 게 몇 개예요? 건설 자재 가격 상승, 조합원 부담금 인상, 공사 기간 연장, 기부 체납 증가 네 개인가요? 네, 네 개. 그다음에 29번은 이건 뭐 공법 문제죠. 이게 또 진짜 작년에 나왔거든요. 이게 공법 문제이 작년에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자, 키워드는 키워드. 키워드가 뭘까요? 보전 정비 계량인가요? 네, 여기 무슨 사업이에요? 관리입니다. 관리. 보전 정비 계량은 맞는데요. 사실 확충입니다. 확충. 확충을 통해요. 이게 관리요. 관리.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보전정비계량이에요.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키워드는 뭐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키워드는 극히열악입니다. 극히열악. 극히열악이죠. 그 다음에 재건축은 열악. 아닌데. 양호예요. 재건축은 양호예요. 재개발이 열악이죠. 재개발이 열악이고요. 주거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면은 이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냥 열악하면은 재개발이고요. 재건축은 양호하나요? 양호하나.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것은 재건축입니다. 그렇지만 건물은 낡았다 이 말이에요. 건물은 낡았으니까 다시 지어야 된다는 얘기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그 정비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이에요. 매우 열악. 근데 주택 재개발 사업은 그냥 열악. 됐나요? 자, 그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뭐예요? 소규모죠, 소규모.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100곱하기 100입니다. 100m, 100m. 만제곱미터에 만제곱미터. 가로, 세로 100m 범위 냅니다.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범위가 좁다고요. 자,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이제 30번, 31번, 32번, 33번에는 자, 이게 BTO, BTL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BTO, BTL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영문자만 제대로 알면은 웬만하면 해결이 돼요. BTO, BTL, BOT, BLT, 그 다음에 BOO, 이렇게. 일단 요 다섯 가지입니다. 여기서 B는 뭐예요? B, 제일 먼저 B 있는 거는 건축하다, 건설이죠, 건설. T는 뭐고요? Transfer, 이전이에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얘기예요. O는요? operate 운영이에요 운영. 다음에 L BTOL 요거 L은 lease죠 lease. 그럼 다 나왔어 이제. 그다음 요 요거 하나만 나오면 되죠. O own이요 own 소유하다. 자 그러니까 BTO는 뭐요? 건설하고 소유권을 바로 이전하죠. 그러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운영권을 갖고 운영하는 거고요. BTL은 건설하고 트랜스퍼 이전하고 리스하는 거죠. 운영하는 거하고 리스하는 거하고의 차이점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운영하는 거는 그 운영을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뭐를 징수하는 거예요.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공공시설. 공공시설을 건설할 때 민자 유치하는 거예요. 공공사업에. 공공사업 민자 유치, 민자 유치.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공공사업이니까 건설하자마자 소유권을 국가에게 이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용료를 징수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해가는 게 BTO. 요거는 뭐예요? 리스하는 거는 국가에게 리스 주는 거죠. 그래서 리스를 받는, 임대료 받는 거예요, 임대료. 임대료 수납해서 받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중에 30번을 보시면, 30번은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위험. 이건 뭐 앞에서 18번에 5번에도 있어요. 18번에 5번. 자, 2번에 보전 재개발이네요. 자, 이거는 이제 재개발의 유형 중에서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자, 이거는 보전은 현상 유지란 의미가 있고 수복은 복구란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보전이라는 것은 현상 유지를 하는 거니까 노후화된 게 있어요 없어요? 현상을 유지한다는 거는, 현상을 유지한다는 거는 노후화된 게 없죠. 보존하는 거니까. 그럼 현상 유지하는 보존, 노후화된 게 없다는 얘기는 노후화되는 걸 미리 예방 방지하는 거죠. 방지하는 거예요, 방지. 근데 수복은 노후화된 게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복구시키는 거.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대로 대부분 놔두고 노후화된 요인만 제거하는 거죠. 노후 요인 제거. 개량은 뭔가 더 확장시키고 첨가하고 개선시키는 거죠. 이거는 싹 밀어버린 거고. 자, 그래서 보전 재개발은 현재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 요인 제거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건 수복 재개발이죠. 틀렸죠. 그다음에 BOT네요. 자, 이거는 이제 순서가 BTO가 아니고 BOT잖아요. 이거는 이전을 맨 나중에 한다는 얘기죠. 예, 나중에 이전한다는 얘기요. 운영해서 먼저 받아 챙기고.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 시설 건설하고 일정 기간 소유 운영한 후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 이전하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4번은 앞에서 나왔고요. 시장성 분석. 앞에 24번, 25번, 31번에도 있고요. 밑에. 다음에 5번은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네요. 도시 환경 정비 사업하고
앞에 지금 보세요. 그 29번에 1, 2, 3, 4, 5번 지문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29번에 1, 2, 3, 4, 5번 지문하고 지금 그 30번에 5번 지문의 차이점이 뭘까요? 29번에 1, 2, 3, 4, 5번 지문은 전부 다 주거, 주택 이런 말이 있죠. 주거, 주택 이런 말이 있고 지금 30번에 5번 지문은 도시, 환경, 정비사업 같은 정비사업이라 해도 없잖아요 그런 말이. 그럼 무슨 지역이란 얘기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해서 한다 이 말이죠.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구분이 되잖아요. 주택이나 주거는 다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은 이게 다 공법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공법의 정비사업 6개 중에 하나가 이거 도시환경 정비사업, 나머지는 다 주택 주거 이렇잖아요. 다음에 그럼 됐고요. 다음에 31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31번에도 그 BTO도 있고 한데 32번, 33번 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33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공공개발에서 제2섹터 개발이라고도 하며, 맞나요? 공공이 1섹터죠. 근데 뒤에 그건 물론다 치더라도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허가 등 행정 분담 등으로 상호 보완적 개발을 하면 3섹터죠. 3섹터 함께하는 건 3섹터고요. 틀렸습니다. 다음에 BTL 해서, 자 BTL 먼저 준공해서 이전해야 되죠. 근데 지금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했죠. 일정 기간 경과 후 소유권을 넘긴다. 이건 뭐예요?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수익을 가진 후 했잖아요. BOT죠, BOT. 다음에 3번은 사업 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하죠. 자, 하면서 이전하니까 BT 해야 되고 임대하여 수익을 내잖아요. 그럼 뭐예요? BTL이죠, BTL. 다음에 4번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귀속되지만 준공과 함께 귀속되니까 BT죠, BT.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정행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BTO죠, BTO. 다음에 5번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다. BOO. 예, 5번이 옳은 거예요. 됐죠? 다음에 168쪽이 이제 LQ 문제입니다. 자, 이게 LQ 문제가 작년에 출제돼서 올해는 좀 중요도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작년에 출제된 게 이제 36번이거든요. 근데 제가 출제된 지가 좀 됐잖아요. 18회 때 출제되고 21회 때 출제가 돼서 제가 이거 이제 올해 좀 출제가 될 법하다라고 했는 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은 이제 출제 가능성이 낮기는 한데. 자, 요거 이제 LQ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전국의 특정 산업의 고용비분에 지역의 특정 산업의 고용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근데 그 36번은 직접 LQ를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36번은 LQ를 계산해야 되는 건데 지금 34번이나 35번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굳이 이걸 다 끝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36번에 요 하나만 볼게요. 지금 그 36번에서 A 도시의 X 산업의 LQ로 가해라 하면 말이에요. A 도시의 X 산업의 LQ. 그러면 400, 600, 1000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게 A 도시, B 도시, C 도시, D 도시, 전국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숫자가 또 있죠. 1200, 650, 1100, 여기는 3350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2000, 1150, 2100, 여기는 6250이죠. 자, A 도시의 X 산업의 LQ로 가해라 하면은 A 도시 X 산업 동그라미 치잖아요. 전국의 전체는 요거잖아요. 요것으로 이루어지는 사각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귀퉁이의 숫자들 있죠. 요 네 개 숫자 가지고 푸는 거예요.
6250분의 1000분의 분모분의 3350분의 400 이렇게 하면은 LQ가 나와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럼 B 도시의 Y 산업 해보세요. B 도시의 Y 산업 여기 몇이 있어요? B 도시 Y 산업 하면은 800 있죠? 그럼 800하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든 게 얘는 항상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끝에 숫자가 뭐예요? 여기는 2000이고 이쪽은 2900인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6250분의 2000분의 2900분의 800 이렇게 간단하죠? 그러면 됐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자 지대론을 좀 하고 쉴까요?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5시간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시간 많이 나가야 되는데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무튼 요 부분은 뒷부분은 보세요. 이 3월달 앞부분은 3월 한 달 수업을 들었던 부분이라 좀 빨리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요거는 지금 수업을 안 들은 부분을 나가니까 조금 이제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아무튼 그러면은 시간을 50분만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늦게 가시든가. 50분 됐습니까? 예, 50분만 예.